그래서 공중 잡기를 못 풀어줬습니다. 보라돌이 잡기는 풀어줘야 제맛인데. 아슬아슬했는데 기본기로 공중 제어를 해서 좀 늦게 떨어졌죠. 저런 상황이면 앞으로 잘 복합적으로 아 아픕니다. 이거 구석에서 와 길게 콤보 키우죠. 와 어땠지 낙밤 캐치로 아 심어 두는 거예요. 주의기네. 쩐다. 어 레슬링가? 어 방금 거는 주의비래요. 예,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트랙카드님이 진짜 트랙카드를 설치했네요. 아 잡기 좋았고요. 모두 바꿔서 중력장 중력이 끝날 때 역가드. 아 페이터였지만 콤보가 이어지지 못해도 중단 모두 바꿔서 모두 바뀌면 시즈카니시로가 띄우기가 되나요? 아 그래요? 아이 뭐야 시즈카니시로를 재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게 아 그래요? 스파이크 체 있어? 아 어디있어요? 아 다음 카페에 있어요? 우리 앱에서 앞만 찾아도 없더라. 한 네, 그죠? 주인턱이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인사하기가 불편해서. 아 이런 상황에 어 카운터 이건 좀 아픈데요. 아 1대1까지 무사히. 아 콤보가 흔들렸으니까 에너지 차이는 좀 큰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그 아 이런 상황이 좋은 거죠. 자 불렁새를 굴려서 가드시켜주고 아 중단 가진 연계라는군요. 저게 저 아 잡기 잘 풀었어요. 보고 푸는 거죠. 오 역가드가 나간 걸 잘 피해줬습니다. 중단 아 여기에서 오버드라이브까지. 아 캐치하기엔 좀 시간이 모자랐나요? 아아 스탑 누구 스탑이야? 예, 침묵 성향이 되기 때문에 가득해.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중단 잘 가져와주고 이번 게임 재밌네요. 카운터 제가 물어보겠어. 추격은 되지 않았고 잡으러 잡기가 카운터라면서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오 막타가 마무리가 되면서 한 점씩 주고받습니다. Please select your character. Hazama 13. 맞았어. The wheel of fate is turning. Rebel 1. Action. 아무나 아무나. 몰아가는 싸움 몰아가는 능력은 하자마 쪽이 빨리 몰아가네요. 왜냐면 우로보로스로 붙기 때문에 한번 가드만 시키면 괜찮다라는 그런 의지죠. 그래서 다시 좀 멀리 해주고 중력장까지 깔아주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카운터 콤보 아 좀 더 콤보를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했죠. 아 중단 아 이번 중단은 짤짤이에 끊기고 아 좀 아픈 상황이 왔어. 중력장 어 잘 피해줬어요. 우르보르스가 효자예요.
아, 다시 한번 진력전? 아 시스타니시로? 아 시스템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잘못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거 아 스파이크 스파이크. 내 것이 아 다 영어군요 얘는. 프레젠트 어 잘 건졌어요. 어, 이거 구성까지 가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 좋죠. 어 나쁘겠지. 아 드디어 안정이 있나 봐. 어, 불불도 이런 맛이 있네요. 지금 맛이 있네. 아 베리어 베리어 버스트를 일으키고 아 공중 치명당해요. 갑자기 기세가 역전됐어요. 아까 그냥 예선 게임에서 좀 많은 걸 보여줘버렸나요. 이제 많은 게임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엘론 선수가 좀 이게 오로성이라고 할까? 아는 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재미는 많이 보는데 하자마가 아 여기에서 필살기 딱 거리가 제대로 잡혔죠. 오로보스로 이제 긴급하게 다시 다가오는데 여기서 맞으면 아 어서 충돌해서 필살기 아, 우로보로스 게이지야. 아, 중력자 시간이 없는데. 오, 레피드까지 길을 다 써줬네요 지금. 없네요. 아, 우로보로스 없. 그래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 진땀을 진땀 뺄 게임이 나왔습니다. 엘론 선수의 체력 선수 엘론 선수가 이기고 올라가네요. Please select your character. 자 이제 다시 좀 위로 올라가서 대전을 보겠습니다. 인삼 선수 대 엘톤 선수. 아 그래요? 잠시만요. 3,000원이요. 아, 예, 이곳 위치요. 아, 여기는 용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카페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select your character. 이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신용산역에서 3번 출구 나오셔서 쭉 직진한 다음 파파존스 거리에서 우회전하셔서 오시면 돼요. 지금 채팅창에 링크 드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핸드폰이셔서 The Wheel of Fate is turning. Rebel 1.
자, 어느새 게임 시작했죠. 다시 한번 인삼의 테이거 사냥 아니면 테이거의 인삼 치식. 테이거 점프 잘 해줬고 베리어버스트 쳐냈기 때문에 지금 좀 테이거가 다시 한번 멀어지는 상황이 와서 참을 일을 한번 더 새겨야 되겠네요. 콤보 좋죠. 테이거한테 꽤 고데미지를 뽑아준 것 같은데 점프 과감하게 해주고 있어요. 베리어 점프를 깨서 자석 자력 붙이고 자력 이용해서 대공작기까지 끌어주는데 멀리 날아가 버렸죠. 카운터! 아무것도 건질 수단이 없었어요. 베리어가 부족합니다. 스파크 볼트 동치 카운터로 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베리어가 버스트를 사용했고 아마레가 진짜 꽉 찼어요. 지금 드릴 설치, 드릴 또 설치. 저건 중단이에요. 하긴 많이 차니까. 네, 그러니까 3까지 빨리 가잖아요. 가야 되죠. 한 번 더 세게 하고서 리셋하려고. 그죠. 잘 건져주네. 아까부터 테이거전에서 저 손바닥이 아주 큰 능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캐치해주네요. 영구파 인삼. 필살기 후딜이 어쩔 수 없습니다. 콤보 맞고 이번 게임은 마무리되네요. 거꾸로였네. 네, 리버스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게 스카트형인데 마크도 없앨 수 있고 편해. 테이거가 저돌적으로 오네요. 이게 원거리 싸움에서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카운터가 잘 건져졌습니다. 크게 뜨고요. 점프를 할거 아니까는 그냥 점프 안하고 참아요. 스파크볼트 계속 점프 계속 안합니다. 의도한 순간 계속 안해서 재미를 봐줬죠. 다시 도망쳐주는 게 뒤에 오는 거 딱 한 대 맞았네요 지금. 너무 끌려왔나요? 콤보가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콤보가 연계 안 돼서 큰 거 맞네요. 자격 있어요? 여기에서 드디어 3레벨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공중 커트에 걸리지 않았으니 좀 그런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적절한 거리에서 낚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1대1로 드라이브 다시 한번 안 걸리게. 대공기 좋고요. 이타가 들어갔어요. 콤보가 들어갔을 텐데 그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공중 제어로 역까지 내줬는데 다시 한번 대공 스파크 볼트 좋아요. 자력 붙었죠. 다시 한번 끌어주네요. 베리어 버스트 이런 타이밍에. 이타가 되기 때문에 베리어 버스트를 끊을 수 없었죠. 베리어가 지금 중간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엘톤 선수. 베리어가 들어와 조금 게이지가 모자라네요. 아주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만.
좀만 더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 팔꿈치가 맞지 않죠? 대공기로 또 한 번 카운터. 다들 좋았고 이번 라운드 되돌리기 힘들고 최대한 최대한 오버드라이브 게이지를 모으는 게 방책이 아닐까 하는 순간 절묘하게 원거리 공격이 닿네요. 어, 대공기부터 아 자격 잘 붙였죠. 돌격기로 아 카운터 났을 때 콤보가 되는 기술. 아 여기 딜레이 사이를 자주 뵙었네요. 딜이 아 버틸 수 없다. 이게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슈퍼하머를 상회해서 때리는거죠. 결국 그래서 드림이 3레벨이 남았어요. 조금씩 찍어주고 있으니까 다음번 3레벨은 좀 아플겁니다. 다시 한번 좀 찾는데 내세만 드림! 와 내리어 게이지가 없어요. 가젠트 핀거 너무 미약한데 필살기. 자 이번 상황은 좀 드림이 상당히 아름답게 들어간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 게임은 세인트 윈터 선수 대 라데온 선수. 확실히 알면서 보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에? 어, 그래. 아, 해설은 레이첼 마코토전은 좀 바꿀게요. 네, 승자조 두 번째 경기. 세인트 윈터님 마코토 대 라데온님 레이첼. 그 레이첼 마코토전을 제가 좀 많이 말하면서 정리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갖고 제가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양상은 그 레이첼의 모든 물건들을 얼마나 마코토가 잘 파고드느냐 그거에 달려있어요. 라디오님도 견제전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 주목해서 봐야겠죠. 자 1라운드 네, 역시나 레이첼 쪽은 안전한 개막을 선택하죠. 백스텝에서 상대가 그걸 쫓아올 거를 알고 6시 바람 6시로 견제. 하지만 마코토 세인트 윈터 선수가 모든 상황에서 콤보를 낙법 블룸으로 시키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견제, 어지간한 거리에서는 정말 떼어내기 힘듭니다. 아 점핑씨 고도 조절 실패. 여기서 이제 마코토가 원콤보 갬프시로 해서 대시로 추격하고 여전히 계속 따라붙는 모습이죠. 이거 어디 켜고 어디? 승료 찍고 공중 승료. 네 버티컬 마무리.